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제돌이입니다. 자, 이제부터 ATC 1급 그렇게 기다렸죠. 1급을 이제 취득하려면 일단 3D 모델링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타입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UCS를 컨트롤하는 방법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탑을 쌓는 형식으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보여드릴 건데 사실 3D는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면을 보면서 조금 차근차근 그려보면서 몸에 익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예제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 예제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그 1층과 2층을 작업하는 탑 쌓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층이랑 2층인데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판때기에 이렇게 산처럼 얹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바닥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릴 겁니다. REC 사각형으로 88,70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가운데가 이제 라인으로 20mm가 올라가고 여기다가 아크라는 기능을 써서 시작, 중간, 끝을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기 때문에 대칭 써서 넘겨주겠습니다. 자, 이제 트림으로 작업을 지우고 이렇게 불필요한 선들은 다 지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 껍데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산처럼 올라가는 부분을 여기다가 똑같이 그려줄게요. 자, 반지름 30짜리에 여기에 50mm 내려가고 그 다음에 88mm이니까 44mm만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80도를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선이 가지만 여기 초록색 살 선에서 위로 15mm 올라가 있죠. 자, 위로 15mm 올립니다. 자, 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그렸는데 반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반 대칭을 넘겨줄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UCS를 컨트롤하긴 할 거예요. 아예 안 하진 않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D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REG라는 기능을 써서 모든 객체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공면이 만들어지겠죠. 똑같이 해서 여기도 REG를 써줍니다. 자, 일단 두 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두께가 이제 15mm라고 여기 우측면에 적혀 있습니다. 15mm 돌출을 해주고 얘는 일단 70mm를 돌출을 해줄게요. 그래서 70mm 돌출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3D에서 우리가 썼던 기능이 지금 한 개를 배운 거예요. REG라는 기능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xtrude라는 EXT라는 기능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EXT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Rotate를 사용을 해서 이 객체를 한번 회전을 해줄 거예요. 객체 선택 후 엔터를 누르면 좌표계가 나오는데 저는 이 빨간 축으로 회전을 할 거니까 클릭해서 위로 뽑아줍니다. 클릭. 자, 이렇게 됐으면 Move라는 기능을 써서 얘를 여기 위에다가 얹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얹히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하나의 부품이 아니고 이렇게 단체로 따로따로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유니온이라고 해서 이제 합치기의 기능인데 얘를 누르고 이 두 개 다 선택해서 엔터 누르면 이제 하나의 객체로 하나의 바디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기 우측면도에 바라봤을 때 120도와 100도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라인을 사용하기 전에 UCS라는 좌표기를 사용해서 원점은 여기다. X축은 오른쪽이고 Y축은 위로 봐라. 이렇게 좌표기를 별도로 컨트롤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라인으로 여기를 선택하고 각도 180도에서 120도 빼주면 60도죠. 60도로 해서 올려줍니다. 과감하게 빼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선이 작성이 됐고, 얘를 익스트루드인 이 기능 또는 EXT를 사용해서 이 선을 눌러주고 엔터. 그러면 과감하게 넘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EXT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이 공면화된 거를 다시 한번 과감하게 뽑아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Substracts라고 있는데, 이걸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원본 바디를 선택해주고 엔터, 빼줄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누릅니다. 그러면 이 선은 이제 필요 없어서 버리시고 이런 식으로 빼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이번에는 라인을 여기서 생성을 시킬 건데 각도 100도짜리로 해서 과감하게 뽑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 또한 익스트루드인 EXT를 사용해서 과감하게 뽑아주고 다시 한번 과감하게 뽑아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차지팝이라는 기능을 써서 이 객체를 원본 선택하고 엔터, 빼주기 객체를 선택해서 엔터 누릅니다. 그럼 이 선은 필요가 없으니 빼주고요.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UCS를 썼으면 UCS는 다시 원상복귀 시켜줄게요. UCS 엔터, W 엔터. 그럼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한번 재볼게요. 일단은 ABC의 거리를 재려면 3D 폴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얘네들이 이렇게 와이어처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능에 보면 2D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와이어 모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D 폴리를 써서 A, B, C를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 L, I를 써서 이 객체를 누른 후 엔터 누르면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맞춰보면은 이게 정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봤으면 DEF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처럼 휠을 틀어주고요. 이렇게 돌려준 후, 자, 다시 한번 3D POLY를 써서 D 포인트 잘 찍으셔야 돼요. E, F. 이 값을 다시 한번 리스트로 확인하면 됩니다. L, I, 엔터. 객체 선택 후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풀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두 가지 타입 둘다 한번 해보시는 게 추천드리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격을 하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해야죠. 여러 번또할수 있긴 또 그러니까 비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